8개월 충전 오리볼이 현재 4kg 가까이 되는데 오리볼이 뚱냥이 아닙니다. 8개월에 4kg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5kg 전후가 정상 체중으로 대부분 호적 같은 경우 그 정도 잡거든요. 근데 8개월이면 거의 이제 거의 다 컸잖아요. 근데 크는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12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성장 속도가요. 그때까지 5kg만 크게 안 넘으면 다 정상 체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뚱냥이 아닙니다. 유산균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허피스닝에서 면역력 유산균 먹이거든요.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이고 그 유산균이 얘랑 맞고 그 유산균이 실제로 배에 뱃속에서 정착을 생존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유산균은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산균주를 찾기가 힘들고 실제로 찾았다 그래도 그 유산균이 내 고양이랑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이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심정 정도로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새벽기도 정도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는 만큼 잘 듣고요, 안 믿으면 안 넣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유산균이 편할 것 같고요. 유산균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많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유산균을 먹이세요. 좋은 유산균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 좋은 유산균은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유산균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유산균 원균주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짜리부터 해서 공짜인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이고 얼마나 살아서 가고 이런 것도 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근래 국내 앞으로 수입 예정인 유산균 중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유산균은요, 9월 달에 출시 예정의 국내에는, 미국에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이번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포티플로라, 퓨리네 포티플로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제가 기대하는 유산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퓨리나사에서 만든 유산균인데 워낙 오래전에 개발한 유산균주라 얘네가 뭐 그렇게 뭐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유산균주의 성능에 비하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퓨리나 유산균주들이 꽤 괜찮은 균주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된 몇몇 안 된 유산균 중에 하나가 퓨리나 포티플로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9월 달에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퓨리나사에 물어보니까 이거 언제 출시하냐고,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9월 달에 출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원래 작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미뤄졌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기대하는 유산균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고향형도 있고요. 윤생님, 지금처럼 꾸준하게 유익하는 사부들은 건강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올려줄 테니 꾸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이 좀 커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구독자 숫자가 채널 규모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 규모가 커져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이제 뭐 좋은 제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같이 무언가 해봅시다부터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어디 뭐 출연해 주시고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 제가 여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동물병원을 혼자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매일 출근해가지고 여기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제 근본이 수의사니까는요. 전 제 병원을 이쁘게 잘 가꾸는 게 항상 목적인 사람이고,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저희 간호사님도 오래 많이 계시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꿍냥꿍냥 하면서 병원을 잘 꾸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죠. 유튜브 채널도 지금 두 개나 운영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영상 네 개를 제가 만들어 올려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뭐 무언가 할 만한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짬나면은 글 쓰고, 짬나면은 영상 찍고, 짬나면 글 쓰고, 짬나면 영상 찍고, 이게 다라 제가 어디서 무언가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제의를 여기저기서 가끔 주시는데 항상 거절하는 걸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채널이라도 제대로 꾸미자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성공할 사람도 어차피 아니고 그럴만한 그릇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발 병원 똑바로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만이라도 똑바로 운영하는 이 정신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건 뻘짓 진짜 안 하고 유튜브 채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뭐 할 만한 여유도 없고 할 그릇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냥 유튜브 채널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안 빼먹고 꾸준히 좋은 영상 일주일에 두 개씩 지금처럼 똑같이 올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올 한 해 제 약속으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빼먹지 않고 매주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한 퀄러티로, 여러분이 만족하실 만한 좋은 내용으로 계속 꼬박꼬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구독도 해주시고, 그 다음 유료 회원 가입도 해주시죠. 슈퍼챗도 보내주시죠. 그리고 뭐 저 응원도 해주시잖아요. 보답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전 한 달 잡아요. 한 달 넘어가면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내가 한 달 뒤에 얘와 나의 거리가 앞으로 평생 이어질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길은요,
벌이가 안 가까워진 원인은 결국은 이것도 불안감이에요. 중내에서 기인한 불안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제 영상 중에 고양이 뇌구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의 불안감과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뇌구조 편을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얘들이 이제 어떤 거리를 두는 거는 그 불안감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섭다, 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남들이 좀 두려워, 이런 감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그냥 꾸준하게 잘해주고 꾸준하게 밥 잘 주고 똑같이 행동하고 큰 소리 안 내고 작은 행동만 하고, 그래서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요거 충분히 보여주고 더불어서 플러스 할 거. 왜냐면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앞에 갑자기 커다란 바퀴벌 화성인이 나타났는데, 커다란 바퀴벌레, 이 화성인이. 그럼 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가 나한테 찍찍거리면서 친절하게 해준, 난 계속 무서울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나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아니고 오랫동안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다면은 그래도 마음은 좀 높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긴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퀴벌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 평생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얘가 나를 해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난 네가 좀 무서워,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불안감을 조금 가시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항불안제입니다.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래서 비타민 G라고 불리는 가바펜틴, 항불안제를 말하는 겁니다. 왜 비타민 G냐고 그러냐면요,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뭐 미국 같은 경우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당연하게 너무 많이 처방해요. 뭐 병원 데리고 갈 때 먹이고 세요라고 주기도 하고, 너무 뭐 여행 간다 그러면 당연히 비타민 G 처방해 드릴게 하고 그냥 가바펜틴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한테 특별하게 해도 없고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먹이고, 먹이면 고양이가 너무 편안해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기분을 깔아앉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항불안제가 얘를 진정시키는 진정제도 아니고 단지 중내에서 작용하는 불안감만 좀 억제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좀 왠지 좀 덜 불안해, 왠지 좀 덜 무서워, 이런 작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고양이에선 특이하게 불안 효과가, 항불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타민 G라고 그러는 가펜틴을 언제까지 먹어요? 평생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균이 떨어지면 또 무서운 거죠. 근데 약균이 좀 돌면 왠지 좀 귀여워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걸 알아도 무서울 뿐인 거예요. 왜? 그런 근본적인 발현감은 중뇌 대뇌 변연계에 생기는 거고요. 대뇌 변연계가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무서워, 두려워, 가까이 가지마, 이게 너의 안전거리야, 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걸 계속 불안감이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게, 대뇌 피질, 심피질이라는 두꺼운 층이 우리는 존재해요. 여기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일어난 불안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여기서 한번 모디파이를 해요.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맞아. 이거는 절대로 무서운 게 아니야. 왜냐면 귀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내 주변은 안전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 거기다가 여기서 내가 귀신을 무섭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척하고 용기 내게 버텨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뇌 심피질부에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구현해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게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 내가 그 감정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요, 대뇌 실피질이 거의 없다시피 얇아요. 이런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요. 말이 좀 엉뚱한 대로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또 왜 여기까지 갔지? 죄송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어쨌든 그래서 항불안제 먹이면 됩니다. 기승전 항불안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행동학 강의가요, 요즘에는요, 진짜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막 우리가 수의사들이 행동학 강의를 들어도 이렇게 약이 막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몇 년 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4, 5년 전부터 무조건 고양이 행동학, 그러면 기승전 항불안제예요. 모든 상담이 고양이도 기승전 항불안제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조차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은 이미 4, 5년 전부터 기승전 항불안제 먹이세요, 기승전 항불안제 먹이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처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쟤는 항불안제밖에 모르나 봐 하는 게, 그게 그런 식으로 지금 진료 프로토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고양이는 마음의 병을 가라앉히는 데는 항불안제가 좋습니다. 이거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샘 양이가 화장실에서 응가 후 모래를 덮은 뒤에 손을 벽에 닦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게 진짜 손을 닦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요, 손을 닦는 게 아니고 이게 몇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모래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벽 긁는 행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모래를 묻은 다음에 벽까지 긁어서 온 힘을 다해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 묻으려는 듯한 행동이에요. 충분하게 묻지 못해서 아직 내가 찝찝해, 더 묻어야겠어 하고 벽을 긁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래가 마음에 안 들면은 벽을 긁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벽 긁는 행동은요, 그냥 내가 보기엔 그거예요. 묻은 게 충분치가 않아서 더 많이 묻고 싶은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벽까지 긁어서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귀엽지 않은가요? 한 살 양이가 갑자기 벤토모레를 먹어요. 원래 벤토모레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먹습니다. 정상입니다. 자연 고양이들도요, 원래 진흙이나 벤토 흙같은 모래들을
조금씩 먹어요. 뭐 원인은 뭐 무기질, 미네랄, 미량원소, 미네랄 뭐 이런 것 때문에 먹기도 한다 그러고, 정상적으로 애기들은 호기심 삼아 먹기도 한다 그러는데, 벤토모레가 어떤 경우에도 고양이 위장에서 위장을 폐쇄시키거나 장에 돌덩이를 만든다거나 결석을 만든다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빈혈이 있으면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빈혈이 있다고 뭐 철분제 먹이고 그렇다는데, 철분이 부족해서 오는 빈혈이면 철분제 먹이면 효과가 있겠지만 대개는 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죠. 수혈을 받고요. 근데 빈혈이 있으면 질병을 동반한 거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빈혈이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빈혈 자체가 사실은 뭐 사람도 해머린 큐인가 뭐 그런 거 먹는 거 해결되진 않거든요. 빈혈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안녕하세요. 고양이 수제 간식 만들어주는데 소금간 하면 기호성이 올라갈까요? 아주 조금만. 소금간 하면 기호성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고양이 몸에는 되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소금간을 해주면 좋은 거는 물을 많이 먹게 돼요. 근데 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몸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나트륨 과잉이 되면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장에도 안 좋고 결석 생길 가능성도 있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식을 안 주고 무시하면 이불에다 오줌 싸요. 와 똑똑하다. 원한다고 계속 간식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은 원한다고 간식을 달라고 튼튼거리면 사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간식통에다가 사료를 넣어 버리시는 거죠. 사료를 한알 두알 주시는 것, 간식 대신 사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 대신 사료를 한알 두알 줘 보시는 쪽으로 바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은 하루 필요 칼로리에 얼마나 줘야 될까요? 보자. 10% 이내를 보통 주실 거 권장드립니다. 10%가 넘어가면은요, 칼로리가 지나치게 과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체 칼로리 10% 이내만 간식으로 주는 걸 간식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하루 필요 칼로리 20% 이상이면 그건 이미 간식이 아니잖아요. 식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간식은 대부분 영양 균형이 된 음식이 아니잖아요. 영양이 불균형, 영양 한쪽으로 영양 과다인 음식들이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20% 이상 준다 그러면, 오랫동안 먹인다 그러면 고양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도 않을까요? 3살 성모면도 1차에서 3차를 다 맞춰요. 3살 성모면은 한 번만 맞춰야 됩니다. 요거는요, 제 영상에, 제가 예방접종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고양이 예방접종으로 검색하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영상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영상 아니에요. 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와 그 다음에 많은 여러 교수님들과 자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계수의사회의 어떤 권고안이 또 있어요. 세계수의사회 백신 프로토콜 권고안에 따라서 그걸 다 짬뽕해서 국내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선생님들의 또 여러 수의사회의 자문을 구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대로 하십니다. 그 영상은 뭐 수의사인 개인이, 아, 유튜버 뭐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고, 유튜버인 제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그래서 돌맞죠. 큰일 나죠. 뭐 백신 맞춰라 마라, 이거 뭐 3년에 한번 맞춰라, 1년에 한번 맞춰라 이런 소리 함부로 했다가 진짜 돌맞고 죽습니다. 저 가다 칼 맞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세계수의사회에서 이미 고양이 예방접종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요. 그 권고안들이 다 있거든요. 그 권고안에서 안 벗어나고,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에서도 안 벗어나며,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제시하는 고양이 백신 프로토콜 권고안에서 안 벗어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제가 제시해, 조심스럽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만들 때 되게 어려웠어요. 간단하게 만든 영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베링거 인게라임에서 백신 광고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지만, 그 하나를 만들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되게 여러 단체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가장 메인은 세계수의사대회, 즉 세계수의사회의 권고안이에요. 세계수의사회에서 백신, 고양이 백신 프로토콜, 그게 이제 선진국, 후진국, 현재 주변의 상황, 고양이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경우는 이런 백신을 접종하고 이런 경우는 백신을 하지 마시고, 이런 권고안이 따로 있어요. 그 권고안을 주로 참고해서 만들어놓은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백신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복막염증 허용범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허용범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보통은 3개월 정도를 맞추게 되거든요. 복막염증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3개월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3개월 정도 주사를 맞추는 건데, 이게 허용 범위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요. 그래서 이제 용량들은 막 만드는 회사가 천차만별이라 용량은 그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만드는 회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3개월 정도 맞추면 많이 좋아지는데 재발을 또 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재발하면 이게 이제 복막염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복막염으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제,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제거든요. 요즘에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걸로 치료해요. 렘데시비라고 먹는 약이 나와요, 사람은요. 그래서 요거 국내 아직 수입되기 전에 요거 수입되면 요거 복막염 치료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이 약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렘데시비르라는 약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 한 가지가 렘데시비르고요. 요것도 국내 수입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허가가 나 수입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입되면 아마 요것도
고양이 코로나 억제제로 쓸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렘데시비르만큼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11살 되는 저희 집 아이가 작년부터 갑자기 식이성 알레르기에서 얼굴 주변이 온통 산초통이 막 극나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 무조건 가수분해사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일 단백질도 아니고 그냥 가수분해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가수분해 뭐 있을까요? 로얄캐닌의 하이팔러지 또 뭐 있을까요? 퓨리나 HA 또 뭐 있을까요? 힐스의 ZD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리나 HA가 지금 고양이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뭐지? ZD 하고요. ZD는 고양이 거 있으니까는요. ZD 하고요. 아니면은 그 하이퍼알러지, 로얄캐닌이나 요 두 가지. 하이퍼알러지가 제일 많이 먹이거든요. 고양이들이 하이퍼알러지 먹이 한번 먹여보실 거 권장드립니다. 근데 만약에요. 하이퍼알러지를 먹여도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이제 식이 문제보다 다른 문제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주변 환경 문제로 찾아보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우선 가습기 충분하게 잘 켜주시고요. 실내 습도 60%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양감을 조금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실내 습도는 60%입니다. 그러니까 습도계 놓으시고 실내 습도 60%까지 가습기 계속 틀어주시고요. 공기청정기 24시간 헤파필터 달린 좋은 걸로 계속 가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떠다니는 분진들을 일단 다 잡아주세요. 모래도 바꿔주세요. 카펫들도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는 모든 거 다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도 바꿔주세요. 거기서 나온 알레르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제도 바꿔주시고 사용하시는 화장품이 있거나 사용하시는 로션이 있다면 로션도 바꿔주세요. 거기 생긴 알레르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식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식은 가수분해 사료를 바꿔주시면 완벽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안 되면 스테로이드 약 먹이기 시작해야죠. 할 수 없죠. 아, 여러분한테 의견 하나만 지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견만 좀 제시해 주세요. 뭐 댓글로 좀 써주셔야 되고 여기다 댓글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 영상 뒤편에 댓글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요즘에 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영상을 사실 잘 안 보는 편인데 그냥 저는 좀 특이한 거 보거든요. 그냥 동물과 상관없는 유튜브만 봐요. 저는 뭐 영화 채널 유튜브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좀 재밌는 영상들만 보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동물 유튜브를 오랜만에 보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구조견, 그 다음에 구조, 입양 관련된 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사진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양이 사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과 성격과 얘를 입양한 나이와 얘 뭐 대충 요런 구조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입양하고 싶으면 어느 단체로 연락하세요 하고, 이제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적혀 있더라고요. 마지막, 화면의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 보고, 왜 나는 이걸 생각을 못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괜찮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한번 해보려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냥 정리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정리 영상을 조금 짧게 하고요. 그 한 10초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기견 유기묘 입양 캠페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라나 이런 여러 몇몇 단체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그쪽 분의 어떤 그 입양처, 그러니까 카라가 되겠죠. 카라의 어떤 연락처와 그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과 그 다음에 연락처와 뭐 얘 성격과 나이와 구조한 방법하고 이런 간단하게 글로 써가지고 마지막에 한 페이지를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래서 그냥 좋은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신 분이 존경스럽다고 느껴가지고 저 따라쟁이니까 이런 좋은 건 나도 따라할래. 그냥 뭐 이런 거 따라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이러고 저도 좀 따라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당분간 한번 해보려고 해서 반응 좀 보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꼭 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별로 반응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저는 정리가 좀 더 정리된 거를 좀 길게 놔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고 그 영상을 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구독자님의 힘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항상 뭐 제 의견보다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거기 관심 가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한번 해보자. 한번 시도는 해봐도 나쁜 거 아니니까 해보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다 정하겠습니다. 한번 댓글로 하자 말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기견 유기묘 입양 캠페인이죠. 그래서 고양이 채널에는 고양이들 유기묘들 올라올 거고요. 강아지 채널에는 그 마지막에 이제 강아지 유기견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0초 정도 할애해가지고요. 10초니까요.